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아크릴화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아크릴의 특징 및 재료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아크릴의 특징은 공기와 접촉 시 굳는다는 거예요. 수채화와 동일한 점은 물에 풀어진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수채화는 굳은 다음에도 물로 다시 녹일 수가 있죠. 하지만 아크릴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로 다시 녹일 수 없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화방 같은 데 가서 아크릴 물감을 구입하려고 보면 모두 다 튜브에 들어있죠. 수채화처럼 고체 스틱을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기와 접촉했을 때 바로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수채화와 아크릴 물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관을 하실 때도 튜브의 뚜껑을 꼭 꽉 닫아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아크릴 물감이나 쓰던 팔레트 이런 거 어디 묻었을 때 묻은 거 제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자,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플라스틱이나 금속에 물감이 묻었을 때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브릭에는 제거가 불가능해요. 그럼 플라스틱이나 금속에 묻었을 때 어떻게 제거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뜨거운 물 있죠?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물감이 수채화처럼 녹는 게 아니라 껍데기처럼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때 부드러운 헤라 같은 걸로 조금 긁어주시면 훨씬 더 빨리 제거가 가능해요. 하지만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일단 옷에 묻으면은 제거가 힘들어요. 앞치마 등을 꼭 하신 다음에 그림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붓 세척이에요.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중에 세척을 해도 물에 씻겨 나가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데 아크릴화는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붓에 물감이 묻은 채로 그냥 방치하시면 공기와 접촉해서 딱딱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가지에서 두 가지 분만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우리가 또 그런데 부득이하게 붓을 호수나 크기 등을 변경해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한 1, 20분 정도는 물에 살짝 담가 두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붓이든지 물에 너무 오래 담가 두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붓을 일회용으로 쓰지 않을 거고 조금 고렴이 붓이다. 그래서 아껴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전용 세척액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소냐의 전용 세척액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척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얼굴에 스킨 한번 바르는 정도의 양을 손바닥에 일단 짜신 다음에 그 위에 붓을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비비면서 붓 안에 들어가 있는 아크릴 물감을 녹여내는 겁니다. 굉장히 잘 녹거든요. 그런 다음에 물로 세척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말 새 것처럼 보들보들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알고 가셔야 할 특징은 아크릴 물감은 불투명하지 않고 약간 반투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흰 캔버스에 그리는 거랑 저처럼 밑바탕을 좋아하는 색으로 깔고 그리는 거랑 굉장히 완성도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나는 조금 밀도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빨리도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약간 어두운 밑바탕 색을 이용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양한 재료들 실험해 보는 거 좋아해서 홀베인에서 이렇게 금색이나 다른 색들의 젯소를 판매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탕색에 금색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금색 젯소를 구입해서 칠해봤는데 역시나 굉장히 밀도 있고 빠른 시간에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플라스틱에 발라도 되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발라도 됩니다.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바니쉬를 안 바르니까 굉장히 빠르게 벗겨지더라고요. 껍데기 벗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벗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니쉬를 꼭 바르시는 게 좋아요. 바니쉬가 뭔가요?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코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르고 나서는 투명하게 변하는데 바르기 전에는 약간 흰색처럼 보입니다. 발랐을 때 완전히 굳은 후 무광으로 변하는 바니쉬가 있고 그리고 유광으로 변하는 바니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원하는 광택을 선택해서 구입 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아크릴 물감을 구입하시려고 보면은 굉장히 저렴이부터 아주 비싼 고렴이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고렴이도 써보고 저렴이도 써보았는데요. 저렴이도 제가 써봤을 때는 가성비 나쁘지 않은데 약간 고무 같은 재질이 느껴졌어요. 그럼 비싼 건 어떠냐? 제가 써보니까 조금 더 꾸덕하고 그리고 발색이 잘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유화 같은 느낌 비슷하게 하고 싶다. 하지만 유화는 마르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가장 유화처럼 표현할 수 있는 아크릴 물감 추천해주세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리퀴텍스의 헤비바디 아크릴 물감 추천을 드릴게요. 이름에 써있다시피 굉장히 꾸덕한 느낌의 아크릴 물감이고 다른 아크릴 물감에 비해서 빨리 굳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믹스하면서 텍스처 주면서 이렇게 약간 유화 느낌으로 그리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발색도 굉장히 진하게 잘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있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리퀴텍스의 베이직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베이직도 나쁘지 않은데 헤비바디에 비해서는 빨리 마르는 편이고요. 조금 더 마르는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꾸덕한 느낌 더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퀴텍스 헤비바디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크릴화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사항들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